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 사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하면 금융기관에 보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왔을 때라도 보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에는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사채 효력 상실된다. 효력에 영향 없다. 라고 결론 나와야 됩니다. 1번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아야 된다는 것 눈에 익혀놓으시고 2번 주택상환 사채는 상환이라 말 쓰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에 기록해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끝에 없다 나왔다고 해서 예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끝에 없다면 보고 답 체크하실 거 아니시죠? 예, 그거면 되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건너뛰시고 5번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사채 발행 계획 작성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개설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의사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며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엔 다루지 않았지만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3년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양권, 입주와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거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3번으로. 36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실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죠. 100분의 5 미만 소유권 회복한 때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5% 미만이라 말과 2년 이내 송달할 것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옳은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체로서 봉인설에 입주와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했을 때 분양하게 되는데 그 분양을 주택공급이라 하고 주택이나 복리설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주택은 승인받아야 되며 복리설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승인 신고 입주와 모집 승인 입주와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는 승인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입주와 모집과 관련된 승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특별히 복리설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주택의 입주와 모집에 있어서만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두 군데 틀린 겁니다. 주택공사가 승인 받아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이고 복리설의 입주와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주택 입주와 모집 시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특구의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층수가 51층이면 50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관광특구의 공동택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킨다. 도시형 세할택도 제외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놓습니다. 3번,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하나이지 시도지사는 지정권자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늘상 했던 것으로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화하는데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서 얘는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건설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항상 숫자는 인화해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는 공급과 관계된 사항으로 숫자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로서 청이 5대1 초과 17 초과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투기 과열 지구로서 최근 12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한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며 최근 3개월 사이에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 늘어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 2 계속 나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직전월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얼마 이상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청이 5대1 초과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이하인 때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얘가 타이틀이죠. 청이 5대1 초과, 10대1 초과라는 말 기억나시고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30% 나와줘야 됩니다. 청이 2대1 초과 당연히 나와야 되고 1.3, 3이란 말 보시고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는 말 봐주시는 것.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은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투기 과열 지구와 과열 지역에 대해 지정 시에는 필요 최소한도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거쳐야 된다. 그 말 나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투기 과열 지구와 과열 지역은 건설과 관계된 것이다. 공급과 관계된 것이다. 공급. 그래서 숫자 3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만 정리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저 정도는 잘하고 있다. 2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3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잘하고 있으신데 왜 못한다고.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이쪽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구상권 행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죠. 없다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6번은 답을 4번으로. 저 진짜 양심적입니다. 출제하는 분도 이렇게 없다를 해놓으시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36번은 답을 4번으로. 37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관한 설명서 쓴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입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까?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 투기 과열 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분양 계획이 지정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국장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와 달리 회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조사에 의견 청취하지만 회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과일주구만. 투기과일주구면 회신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국정원 1년마다 투기과일주구 재검토 해야 되죠. 자기가 지정한 것을 재검토하는 것입니까? 지도의사가 지정한 것을 재검토하는 겁니까? 지도의사가 지정한 것을 1년마다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도 투기과일주구면 존재하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다. 재검토는 투기과일주구의 특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8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경우 해제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는 국장 하나이지 시도지사는 지정권자 아니죠. 그리고 3번입니다. 국장이 조정대상지역 지정하였을 때 지시 없이 이를 공고하고 조정대상지역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 군, 구청장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 시군구청장은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만 선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 분양할 때 투기 과열 지구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사업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을 통지하는 것이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청장에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을 통지하는 이유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이다.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이다. 나는 못해먹겠다. 원래 패싱이라는 게 없는데 패싱이라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건 투기 과열 지구이건 국장이 지정권자로서 지정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투기 과열 지구인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고 시, 군, 구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시, 군, 구청장에게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시, 군,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것을 사업체로 하여금 직접 공고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못해먹겠다 공법은. 그래도 3번은 봐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조정대상 지정 이후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때 지도의사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지 지도의사 아니죠. 국장에게 해제 요청하는 것이지 지도의사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공고하게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39번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한 후 이농한 자 농지 소유 상한제에 따라 만 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농지법은 2020년도에 제정되었다. 1962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러면 이 농지법이 제정된 시기에 농업기술은 발전된 상태입니까? 저조한 상태입니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 제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농업인은 단일 작목을 몇 년에 걸쳐 반복해서 재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삼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인삼 6년간 수확하고 나면 지력 고갈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단일 작목으로 8년간 농업 경영하게 되면 9년차 되는 때는 전년도에 30% 정도의 농작물이 수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농업인이 1년 농사 짓고 1년 먹고 살았는데 8년간 단일 작목 재배하고 9년차에 또 농사 짓게 된다고 하면 원래 수확량의 30% 이하의 수확량 나오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못 산다? 못 삽니다. 그래서 8년 농업에 종사했다면 9년, 10년 차에는 해당 농촌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시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3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농사 지을 땅 아직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지 소유 상황과 관련되어 만 5m까지 계속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왜 8년간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이농하는지, 단일 작목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농지의 지력이 고갈되는 시점은 몇 년부터? 9년부터. 그래서 8년까지는 농사 지을 수 있고 9년차에 농사 못 짓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이해해 놓으시고, 다시 귀농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농지 있어야 되죠. 얼마? 저 만지검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숫자를 하지 말고 1만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 5m까지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입니다. 지목의 전답 과수원, 지목 전답 과수원 가로해 놓습니다.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 아니다. 1번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 경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입니다.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자경하거나 위탁 경영하게 되면 그것을 농업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농지, 농업인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지 소유 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공부가 있는데 그를 농지 원부라 표현합니다. 저 농지 원부에 등재된 때 농업인이 되게 되는데 농지 원부의 등재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라면 농지 원부의 등재 대상입니다. 주말 체험 용농을 실시하게 되면 농지 원부의 등재 대상에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용농은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천 미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소유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고정식 온실 만들게 되면 330m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는 모두 농업인이고 1년 중에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요즘 배추 3개월 전에 심어놨으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만 원 하지 않습니까? 8,000원. 비싸면 5,000원. 그래도 작년보다 참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추 농사 수확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정도의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 1년에 90일 이상인 자는 모두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축산업과 관련되어 대가축의 경우는 2마리, 중가축의 경우는 10마리, 소가축의 경우는 100마리, 가금류의 경우는 1000마리, 양봉하게 된다고 하면 10군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농업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새끼 돼지 보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20일 이상인 자가 농업인에 해당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작물의 판매액이 120만 이상. 그런데 우리 가끔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농작물 뭐 임대료로 대신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연간 120만 원 판매한 자는 농업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경하거나 위탁 경영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이상 판매하게 되었을 때 농업인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나는 농업인에 대한 구분 정리된 것이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목, 전, 답, 과수원에 잡종지나 지목대가 있거든요. 전답 과수원 외 지목으로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땅이 있다고 하면 모두 농지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전답 과수원 외 경작지로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이 되는? 3년 미만이 되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나랑 관계가 참 나쁜 사람이 텃밭 형태로 지목된 땅을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분이 3년차 텃밭으로 가꾸시게 된다고 하면 그 땅 바로 농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텃밭으로 이용해라. 그렇게만 기도하시다 보면 그분 못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의 땅이라고 하면 3년 이상 재배지 또는 경작지로 사용하게 되면 걔는 모두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제 전답 과수원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농지 개량시설 그래서 양수로 저수지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걔는 개량시설이거든요. 걔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축사 등으로 사용하는 농업 생산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도 농지입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만 농지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개량시설과 농업생산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사용하는 땅도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해해 놓으시고 가끔 농가주택 만드는 땅은 농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농가주택은 전혀 그거 농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생산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방풍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 개량시설이거든요. 걔도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수리시설로서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걔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관계 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저수지도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은 때 저수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 이번에 분만 하신 분이라면 6개월 미만 그리고 임신 중이신 분이라고 하면 위탁 경영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여행 아닙니다. 국외 여행을 몇 개월 이상 배추 수확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자의 경우는 위탁 경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치료 목적으로 또는 공직에 취임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에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는 임대차건 위탁 경영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에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소유입니다. 농지법은 소유, 사용, 보전 세 가지 파트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단 2번을 봐주십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은 만 조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은 무제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업인으로 농업인으로 한번 등재된다면 대한민국은 땅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산 땅과 내가 살 땅. 농업인만 된다고 하면 자금만 받쳐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를 내 이름으로 다 바꿀 수 있죠. 앞으로 돈 많이 벌자. 10억으로 만족하지 말자. 앞서 제가 주택법과 관련된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법인은 자본금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자가 업무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억 나는데 한 이틀 안에 복습하자.
오늘 틀린 문제 있다면 꼭 이틀 안에 복습하셔야만 내용 깔끔하게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관련되어서는 농지 소유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잠깐 보시는데 농지 소유 상한제를 위반한 자는 농지 처분 대상입니다. 농지 처분 기간은 1년. 1년 내 농지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고 저 농지 처분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만 토지 가격에 20%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20%. 예, 공시가 아니라 토지 가격의 20%. 그리고 농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6개월 내 농지 처분 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한국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하게 되면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 농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가 기준을 하고 시가가 공시가보다 더 싼 데 있습니다. 그때는 시가로.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위반한 자입니까? 처분 명령 대상자입니까? 처분 명령 대상자만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하게 되었을 때 매수 가격 원칙적으로 공시가. 시가가 공시가 낮다고 하면 시가로 낮은 가격으로 구입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농지 소유 상한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마친, 협의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농지 소유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증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농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우리 취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특정승계이다, 포괄승계이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말 보게 되면 이 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농지를 취득한데 매도인에게 매수한 자만 증명 발급받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정승계인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인데 포괄승계 대상의 경우는 증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합병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명받을 필요 있다 없다. 증명서 발급해 줄 사람이 뭐 증명서 뭐 특정승계와 관련되어 매도인이 존재하만 증명 발급이 용이한데 포괄승계에 해당되는 상속합병의 경우는 매도인 없거든요. 증명서 발급받기 곤란하다. 소홀하다. 곤란하기 때문에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시 취득에 해당되게 되면 이때도 증명 발급받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효 취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농지를 시효 취득한 자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면 증명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땅 공유 농지를 분할한 경우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했는데 수용했던 목적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다면 환매권 행사에서 농지 취득할 수 있거든요. 원래 자기 땅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면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얘는 특정 승계이다 아니다.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하는 자는 시구읍 면장이거든요. 아, 시구읍 면장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행정청 공공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발급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공공이 농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건물 건축하는 대지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 공익 목적으로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사익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하고자 할 때 규모 크면 농지 전용허가 대상이고 규모 작으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 받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 받아야 되며 농가주택 만들기 위해 농지를 전용 신고하게 되면 누구에게? 그래서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에는 지구의사는 없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하는 때는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농림부 장관. 전용 허가 받고자 한다면 누구와? 농림부 장관과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전용 협의하는 때는 증명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협의 주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서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농지를 건물 건축하는 대지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협의,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와 허가는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의 관할 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농지 전용 발급 절차의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2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명 발급은 필요하지만 경영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2일. 예, 그래서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취득 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경영 계획서만 생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것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게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그리고 경영계획서 몇 년간 보관한다? 10년 보관한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을 3번으로 40번입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대리경작자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대리경작 기간은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 있는데 그 약정이 없는 때는 3년을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약정 없을 때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 겁니다. 2번입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범위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 사용하는 경우는 5년 이상. 이모작하는 경우는 8개월 이상. 다만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에 취임하거나 질병치료 목적이거나 3년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외 여행 중일 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분만 했을 때 6개월 이내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질병 치료할 때는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취임했을 때 3년 미만 할 수 있는데 국외 여행했을 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한다? 국외 여행했을 때 임대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할 때 임대는 할 수 있는데 3년 미만이 아니라 3년 이상으로. 대신 이 두 가지 사유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 지난주에 드린 게 있는데 나는 본 적이 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2번과 관련된 임대차 기간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년생 식물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3번 농지 전용 협의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농지전용 협의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농림부 장관에게 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처분 명령 받으면 처분 명령 추정 없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처분 대상이었을 때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 1년 내 처분하지 못했을 때 농지 처분 명령하고 그 명령 받은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거쳐 지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관할하는 허가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 농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 5번 해설 어떻게 되는가요? 요약집 문제집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모른다. 답지에 뭐가 1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5번이 왜 틀린가요? 맞는데요. 농지 전용 협의와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전용에 대한 관할 관청이다 아니다. 별로 우리는 공부에 지금 해서도 아무 생각 없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전용 협의에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고 신고는 시군구청장 확인 거칩니다. 확인 거치는데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는 아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관청 아니다. 그냥 농지법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자. 그래서 5번이 아 40번은 5번이다. 그냥 찍는 게 마음 편. 하여튼 39번과 40번은 농지법의 좀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자 다룬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농지법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면 5번 찍자. 아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예, 작년에 한 번이 두 개 나와가지고 그게 15년 만에 세 번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